전동 공구 배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삼성의 제드래곤님이 만드셨다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제품이 출시를 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바로 HPT에서 출시한 막기다 호환 배터리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시면 위쪽에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기다 정품 충전기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충전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C타입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자체만으로도 25,000mAh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자제품들을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델은 MA20-TC150이라는 모델로 나왔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65W의 파워뱅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0V의 5.0A의 스펙으로 나왔고요.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전동공구 배터리를 전동공구 배터리 충전기에도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가정에 C타입 충전기로도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 보조배터리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전동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HPT에서 이렇게 65W의 초고속 충전기도 나왔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C2C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USB 단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 케이블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 케이블의 경우 길이는 2m, 1000W의 5A를 지원하는 선입니다. 지금 HPT 배터리의 경우 65W라는 초고속 충전기로 C타입을 꽂아서 충전을 시켰을 때 완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 시간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전동공구 충전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5A를 완충시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한다면 충전 시간은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지금 C타입으로 충전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이게 전동공구 충전기로 충전시켰을 때를 비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20,000mAh 혹은 25,000mAh의 보조 배터리를 완충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편적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진짜 이 제품이 제가 항상 바래왔던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말 C타입으로 충전이 되고 보조 배터리 역할로도 사용이 되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지금 전동공구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렇게 배터리 변환 젠더를 장착을 했어야 됐고 USB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역할로 쓴다고 하더라도 충전이 느린 속도로 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HPT 배터리의 경우 자체만으로도 보조 배터리가 되고요, 그리고 65W라는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주는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동공구 배터리로 막기다 혹은 막기다 호환 제품들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 이런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도 보조 배터리로 끼워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널리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생각보다 정말 괜찮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65W의 초고속 충전기 그리고 포트가 3개가 달려있고 케이블선의 경우 1000W 5A를 지원하면서 단선이 덜 되는 이 꼬임방지선으로 2m가 들어있는데도 2만원 초중반 선에 가있습니다. 이 지금 충전기 세트가. 케이블도 지금 일반 저가형의 케이블의 경우 목 부분이 굉장히 단선이 잘 됩니다. 근데 지금 HPT 제품의 경우 이 소재 자체가 단선이 잘 안 되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선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길이도 2m로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용이하도록 끝부분에 케이블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체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관을 할 때도 용이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지금 배터리의 경우는 금액이 6만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면서 전동공구 배터리 충전기에 충전이 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액도 너무 메리트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 25,000mAh와 그리고 전동공구 배터리 20V에 5.0A를 합쳐놓았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정말 최근 들어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제품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얼마만큼 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될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HPT라는 브랜드가 전동 공구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제품들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괜찮게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제품들을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배터리 5개와 충전기 세트 5개를 합쳐서 5분께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